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더 굳혀진 아이들,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서초구 무지개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뻐.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서 제가 어디 가든 어느 농장이든지 예뻐진다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예뻐졌어요. 막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날씨가 이렇게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성장을 하면서 얼굴은 활짝 폈는데 물이 또 들은 아이들 예뻐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물을 싹 빼는 아이들은 그렇게 예뻐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 보셨죠? 에이핑크라는 아이예요. 에이핑크는 2두, 외두, 2두, 3두 이렇게 모종 포트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예요. 이 아이도 12,000원. 이 아이들도 제가 보니까는 조금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은 확실히 조금은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게 달달 달궈서 키운 아이들은 또 이대로 키우는 게 또 좋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취향에 맞게 기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선 가격은 10,000원 해요. 이 아이도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거든요. 이 모종포트 사이즈보다 좀 작은데 가격 10,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살짝 몸값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화면처럼 이렇게 박지는 않아요. 이 백분이 씻겨진 부분은 이렇게 더 진하죠. 근데 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간색으로 화면처럼 환하지는 않답니다.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이슬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10,000원 해요. 이슬도 이 아이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름표를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이름표에 있는 이름, 가격이 진짜 가격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쓰기 때문에 쓰는 거는 오류가 사실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다육이 이름과 가격을 적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이름표에 있는 가격이 진짜 가격, 이 가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누르는 가격이 10,000원 하네요. 두수는 이렇게 조금 많은 인 거고요. 이 아이들은 축전이 엄청나게 분질을 했어요. 요즘 많이 분질을 하나 봐요. 이 아이들 지금 두수가 많은 아이들인데 여기에서 또 분질을 이렇게 다 했어요. 두수도 많은데 여기에서 다 분질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두수가 배로 늘어났죠. 가격은 20,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 지금 많이 물고파네요. 축전도 물을 조금 좋아하는데 이렇게 탈피가 될 때는 물을 안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탈피하는데 조금 덜 힘든가 봐요. 물을 너무 빵빵하게 먹고 있으면 탈피할 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탈피를, 축전이 탈피를 다 했고요. 이 블루붐도, 이 아이도 빌로붐도 탈피를 했어요. 아이고, 물 좀 줘야 되겠어요. 물이 너무 고픈데요. 이 아이들은 탈피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탈피할 때는 물을 조금 아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탈피를 다 했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탈피 안 하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통통하게 있어요. 나오려고 이렇게 통통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쪼글쪼글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탈피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귀엽죠. 이 아이는 탈피를 했네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탈피를 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빌로붐이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네요. 이 아이 화이트 그린이 가격 6,000원 하는데요. 많이는 없어요. 이 투푸드가 남아져 있거든요. 가격 6,000원 하는데 분질을 했어요. 이 아이들도 입장도 짧아지면서 다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아이고, 예쁘죠? 예뻐요. 먼노 외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 7,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많이 굳혀진 아이예요. 입장수 보면은 이 정도 많이 굳혀진 아이랍니다. 입장수 층층이 많이 있죠. 이 아이들 가격 착하게 7,000원에 있고요. 백봉은 항상 소개해드리죠. 이 아이들 5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5만원. 이 아이들 일본 백봉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 5만원 하는데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요즘 물이 더 예쁘게 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보면은 TP쳐라도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더 예쁘게 들어있답니다.
저 생얼하고 철하고 같이 있어요. 이 아이는 15cm 풀분 내에 있기 때문에 꽤큰 사이즈이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생얼하고 철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얼하고 철아가 있는 아이들이 예쁘죠. 이 아이는 생얼이 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철아가 이렇게 가상에 이 철아는 메인이 생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작은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아이기 때문에 형태는 조금씩 많이 다르죠?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인데 가격은 또이 아이도 적혀져 있지 않아서 가격이 있는 아이들을 먼저 빼가니까 제가 또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첼 철아는 가격은 5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물은 아직 들진 않았어요. 생얼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꽤큰 아이예요. 이렇게 이 정도 큰 아이인데 가격은 5만 원 하고요. 마디바도 이 아이가 지금 가격 8천 원 하거든요. 마디바가 이 아이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가 사이즈는 9cm보다 살짝 넘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8천 원.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이 아이들 이제 프릴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근데 참 예쁘게 생겼죠. 작지만은 뭐 마디바가 많이 크니까 이 아이는 좀 작다고 보여지는 아이인데 가격 8천 원 하면서 이렇게 형태가 예쁘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릴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노제트가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카시오 적금도 가격은 5만 원 하는데요. 엄청 무거진 아이고 이렇게 멋진 아이거든요. 어우, 포스 나요. 이 아이들 포스 나는 아이인데, 어우, 화분, 예쁜 화분, 다리가 굽이 좀 있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올려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카시오 적금, 이 아이들, 이렇게. 어우, 멋있죠. 위에서 봐도 멋있고, 옆에서 봐도 멋있고, 이 아이들, 이렇게 카시오 적금이 있어요. 어우, 너무 멋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이 아이가 제일 멋진 아이로 보입니다. 샐러드 볼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이 아이들 샐러드 볼인데요. 생얼하고 철하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파피스 이 아이도 파피스 로즈 이 아이는 생얼이잖아요. 이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고요. 이렇게 프릴도 있으면서. 이 아이들 더 물들면 더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생얼이 많지 않는데 요즘은 생얼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피스 철화가 더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미인도 가격은 이 아이들 2,000원 하고요. 동미인도 이렇게 있네요. 동미인 가격 2,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 소개해드렸죠? 바이솔 금이에요. 이 아이 능경 금인데 몸값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남아져 있네요. 이 아이들 가격은 4만원 하죠. 호빗이에요. 호빗. 우즈목하고 항상 헷갈리는 호빗. 이 아이는 가격은 2,000원 하고요. 문가드니스 철아가 가격은 1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 한 포트 있거든요. 이렇게 생얼이 있으면서 철아가 엮여져 있어요. 문가드니스 철아도 많이 못 보던 아이인데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이 아이도 있고요. 오팔리나 철아예요. 오팔리나 철아도 많지 않은데 이 아이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색감 오묘하게 나오는데 대비 철아처럼 이렇게 색감이 약간 보랏빛이 더 많이 나고요. 초연이 아이들 초연이 아이들 세 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가격은 6,000원 해요. 이 아이들이 달달 달궈진 아이예요. 초연이 묵은둥이 이렇게 달궈지기 전에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고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선세이션 이 아이도 다 나가고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아우 떼글떼글하게 너무 굳혀져서 예쁘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있어요. 가는 글램핑크인데요. 글램핑크는 가격 9,000원. 푯말이 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가격 9,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예요. 달달 달궈진 아이랍니다. 그리고 스타보스 가격은 15,000원. 스타보스는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물들면 더 예쁠 텐데 지금은 물은 살짝 빠졌죠. 스타보스가 아주 빨간 아이잖아요. 가격은 이 아이가 15,000원 하고요.
원종초비 바니도 가격은 2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원종초비 바니가 이렇게 자구도 나와요. 자구도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이 아이 그리드 라인이라는 아이예요. 9천원 하는데요. 제가 이 아이 소개해 드릴 때 고급스럽다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노제트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게 고급스러워요. 분위기 있어 보이거든요. 색감도 그렇고요. 분위기 있어 보이는 아이예요. 가격 9천원 하고요. 먼누처라도 항상 많이 나오죠. 먼누처라도 인기가 좋은 아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가격은 2만원. 이 아이도 무거워져서 이렇게 키 높이가 살짝 높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철화는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고요.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알바니 생얼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이 아이들이 색감이 이래서 이제 숭악가루가 더 많이 표시가 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 가격은 6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불이 들어가져 있어요. 오, 예쁘죠. 이 아이들이 약간은 금키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키들이 있는 아이들인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네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약간 금들도 있어요. 금도 이제 가격은 이제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금이 나오는 아이큼이 있죠. 이 아이 금이 이렇게 있어요. 금도 들어와져 있어요. 금은 가격이 7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금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 아이들이 많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생얼도 이렇게 있는데 생얼도 이렇게 금기가 변이가 온 아이들이 있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조금 있어요. 몸값은 6만원 하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하일리도 더 빨개졌어요. 이 아이들 빨개진 거 봐요. 노제트는 작아요. 이 아이들도 이제 여기서 다 굳혀져서 모종포트 안쪽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작아요. 사이즈는 작은 아이들이고 모모카금도 이 아이들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3,000원. 아힐리는 살짝 몸값이 있죠. 가격 8,000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있고요. 요즘은 봄이라서 어디 가나 송아가루도 있고 이렇게 많이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도 많이 목말라 하는데요. 네드 이글인데요. 이 아이도 이두로 되어져 있죠. 아모에나 항상 소개해 드리죠.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바글바글 하는데 가격은 이 아이들 4,000원 하고요. 사라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이 아이들도 자구 나오네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답니다. 사라보니 슈퍼클론은 이두로, 이두,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그린 나이트도 항상 소개하게 되네요. 이런 아이들 꽃처럼 예쁜 아이들 색감은 묵은둥이가 돼야 이런 아이들 조금 색감이 연해지겠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은 진한 녹색 꼭 스텔라 같은 색감이 들어요. 스텔라도 끝라인이나 아니면 뒤쪽으로 물이 더 예쁘게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 하고요. 그린 나이트라는 아이고요. 사마로는 계절금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아이들 이렇게 계절금으로 되어져 있어서 색감은 이렇게 6개월도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6개월은 살짝 더 가는 것 같고 사마로가 얼마일까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부다 템플도 가격은 6,000원. 이 아이들도 계절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 예쁘게 자고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 또 예뻐졌는데요. 네르파라는 아이죠. 이 아이도 네르파도 가격은 적혀 있지 않는데 이 네르파도 2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예요. 색감도 요즘 이렇게 색감이 더 예뻐지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핑크 하린 금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하린 금도 목말라 하네요. 이 아이들도 아유 색감 이렇게 진하게 예쁘게 물들었다니까는요.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져서 근데 요즘 봄이라서 이렇게 다 목말라 하네요. 많이 목말라 하죠. 이 아이들 요즘 바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3만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베넷도 가격은 만원이랍니다. 베넷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보다 더 맑은 톤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겠죠. 이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 삼두도 자고 나와서 삼두도 있고요. 이두도 있고요.
핑크 드래곤 항상 소개해드리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목말라 하지만은 색감은 이렇게 더 물이 들어져 있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정말 요즘 물은 많이 고파해요. 이 아이도 물이 많이 고파하거든요. 어우, 색감은 예뻐요. 이 네인드랍도 가격은 6,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카시오피아도 가격은 10,000원. 이 아이들도 뭐 항상 나오고 꾸준히 나오는 아이들이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창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두루도 있고요.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콜렉션 대품인데요. 가격은 50,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콜렉션은 뭐 야생 콜로라타 이런 원종 콜로라타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몸값은 조금 있죠. 가격은 50,000원이랍니다. 퍼글이라는 아이예요. 퍼글은 가격은 6,000원 하거든요.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어느 다육이 노제트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섹슈얼 바이솔 금이죠. 이 아이가. 이 아이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색감이 정말 환상적으로 더 예뻐졌어요. 굳혀지면서 하엽은 살짝 졌거든요. 아우, 색감 맑은 톤으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 아이 하나는 조금 더 진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우, 진짜 색감 환상적으로 예뻐졌네요. 더연 핑크? 진한 핑크? 보라 핑크? 이렇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졌네요. 이 아이도 있고요. 레드 존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레드 존도 가격은 몸값은 조금 있어요. 레드 존도 물은 살짝 뺐어요. 살짝 빠진 듯 하지만 이렇게 예쁜 느낌으로 있어요. 성장도 하면서. 이 아이들도 살짝 몸값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3만 원 하고요. 소마 젤란이라는 아이 24,000원 하는데 이 아이도 살짝 물고파하죠. 가운데서는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솔베이저 항상 소개해드리죠.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제클린하고 있으면 제클린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이렇게 나타나게 있거든요. 제클린도 이런 아이들을 예전에 데리고 왔을 때는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많이 착해졌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에서 창까지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